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 백범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입니다. 사회에서는 애국의 의미로 방산업체에서 종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독립운동 관련 활동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2015년 위안부 사과 대신 정부에서 100억 원을 받았을 때 한 학생이 일본 대사관에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또한 몇 달 전에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라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게 임시정부 법통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의 후퇴이고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이 잠들어 계신 효창원에 배치되어 있는 이질적 시설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입니다.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닌 심는 자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꽃을 심는 자유를 실현해 보겠습니다. 네, 제 옆에 소중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백범,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의 증손자시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이사직을 맡고 계신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에 인재 영입되신 김용만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백범 선생의 좀 무습이 있는 건 잘 모르겠어요. 증손자시니까 그죠? 예예. 예. 그러면은 그 백범 선생이 아드님이 두 분이 계셨잖아요, 그죠? 예. 백범 일지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김신 선생과 또 김인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예. 그럼 어느 분의 혈통이십니까? 저는 차남인 김신 할아버지의 손자고요. 아, 할아버지 손자 김신 할아버지. 예, 김인, 그러니까 장남이셨죠. 김인 할아버지께서는 1945년에 광복을 맞이하시기 전에 군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저도 책을 읽었던 기억이 예, 납니다. 예. 그럼 김신 할아버님은 생전에 보셨습니까? 김신 할아버지와는 굉장히 가깝게 지냈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김신 선생님도 독립운동에 몸을 던지신 분이죠. 예. 대한민국 시정부에서 예. 백범 김구 선생과. 예. 뭐 가깝게 지냈으면 뭐 뜻하게 나오는 그때 우리 손자분에게 예. 우리 김용만 선생에게 하셨던 얘기 그런 거 없었습니까? 혹시나 이따금씩 이제 가족들에게 들으라고 말씀은 안 주시고 보통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찾아오시는 손님들과 백범 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네. 이제 한마디로 어깨 너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좀 듣곤 했습니다. 귀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굉장히 단호하신 면모가 많으셨다. 아, 백범 선생님. 예.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백범은 굉장히 따뜻한 인상을 갖고 있는 분이시지만 이제 가족에 있어서는 네. 이제 굉장히 냉정하신 분이셨다. 가족한테. 네. 그러셨죠. 그 이형 만리에 네. 혼자 나가셔서 나중에 아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할머니 그죠? 네. 백범 선생님은 또 어머니니까 네. 고조 할머니가 되시나요? 그렇죠. 네. 그분이 나중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김신 선생과 이제 김 할아버지를 네. 같이 데리고 그 충칭 네. 정부에 가서 또 거기서 이제 같이 키우고 네. 백범 선생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땐 그런 기억이 나요, 그죠? 예. 네. 거기서 다 잘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또 상해 시절에는 너무 임시정부가 어려우니까 이제 김신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고아원으로 몇 번 왔다 갔다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챙겨주기 어려우니 고아원에 맡기자 했다가 할머니가 이제 불쌍해서 광남권 할머니가 이제 다시 데리고 오고 맡겨지고 데려오고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그런 뼈아픈 가정사들이 다 있어요, 그죠? 네. 가정을 어떻게 돌볼 겨를이 있겠어요? 네. 그리고 가족들도 위험하고. 그렇죠. 항상 위험하고. 예. 자기 옆에 뒀다가 괜히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해방 이후에 대우받는 세상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 김용만 이사님은 이제 백범 선생님이 워낙 다른 독립운동가의 후예들은 대우받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쵸. 이 나라가 예. 이 친일파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돼버렸고. 맞습니다. 예. 안타깝죠. 네. 그래도 이렇게 우리 백범 선생의 증손자를 모시고 저희들이 방송하게 돼서 아주 예.
뭐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시고 여러 가지로 기대하시고 네. 그래서 아마 화면을 보실 거예요. 아, 백범 선생님과 좀 비슷하신 거 아닌가? 자, 내일 모레가요. 네. 우리 1919년에 들불처럼 일어났던 3.1운동 네. 기념일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입시정부 이사시지만 대한민국 입시정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3.1운동에서 우리 전 국민이 일어났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3.1운동 이제 내일 모레인데요. 지금 어떤 생각이 많이 드십니까? 3.1운동 이제 내일 모레인데. 일단 자랑스럽게만 여기기는 어려운 이제 3.1운동 105주기이지 않습니까? 네. 어려운 상황인 거는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105년 전에 우리 선대들께서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정말 수많은 분들께서 돌아가셨던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우리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네. 그 민주공화국이라는 민주와 공화의 요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라고 하면 정말 우리 국민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고 공화라고 하면 공민과 공익이 중요시돼야 되는데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권력의 사유화, 권력의 남용 같은 이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민주, 공화 둘 다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맞이하게 될 105주기 3.1절이 마냥 자랑스럽게만 이제 우리 선대들에게 인사를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예. 많다. 예. 그 윤석열 정권 얘기하셨는데 사실상 지금은 조금 워낙 정치 현안이 많아서 쏙 들어갔는데 예. 윤석열 정권은 친일파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특히 독립운동 하셨던 후손이라든가 독립운동 단체에서는 특히 기시다 총리와의 관계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리고 친일 발언들도 은근슬쩍 한 적이 있었고 그렇죠. 그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혹시? 일단 친일이라는 것보다도 지금 대한민국 근현대사 그리고 독립운동사에 대한 역사관 자체가 굉장히 위태롭고 위험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금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 4월에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말을 들어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 저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냐 일본의 그렇죠. 뭐 저거냐 네. 100년 전의 일로 일본이 대한민국에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과거에 있었었던 많은 사건들 속에서 가해국의 수장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피해국의 수장이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믿기 어렵죠. 그리고 예. 어찌 보면 그런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한일 굴종외교, 대일 굴종외교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죠. 특히 대표적인 게 강제징용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가 협상을 하고 말이죠. 예. 또 한일 관계가 잘 돼야 된다. 아니 뭐 잘 되는 건 좋은 거죠. 예. 과거 청산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굴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저 이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하에 계신 우리 백범 김구 선생이 정말 이 윤석열 정권의 이 작태 네. 친일도 더 넘어서는 거죠. 어떤 일각에서는 조선 총독부가 용사를 옮긴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네. 워낙 다른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마 잊어버리셔서 제가 환기시켜드리는데 백범 선생님께서 지하에서 이 광경을 보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고 계실까요? 증손자로서 한번 네. 아까 3.1절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만 네. 본인들께서는 정말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셨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우리 정권이 갖고 있는 그 과거사를 바라보는 모습이나 또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 역사로부터 시작하는 문제들을 일본과 해결해 나가는
뭐 해결이란 표현도 쓰면 안 되겠지만 네. 일본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하고 계시겠죠. 이러려고 내가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켰냐라고 정말 좀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더 마음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네. 백범 선생은 물론 이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키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해방 후에 들어오셔서 마찬가지로 민족의 독립이라든가 남북 분단을 막으려고 아주 노력하신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분단이 되는 광경을 목도하시면서 북한에 가서 김일성하고 회담도 하시고 물론 그게 잘 안 됐습니다만은 통일 문제 등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백범 선생을 기리면서 일제하고의 투쟁 문제, 일본 강점기에 대한 문제도 지금 현재적으로 붙여봐야겠지만 통일 문제. 예. 그런 얘기 하셨던 거 저는 그냥 책에서 봤고 예. 남북 분단이 되면은 분명히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예. 집에서 이렇게 성장하시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의 남북 관계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백범 김구 선생의 정치 사상에 입각해서 네. 나의 소원이라는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예, 네. 예. 일단 지금 현 정권을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렇죠. 예. 어찌됐든 지속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마치 원하는 것 같은 수준에서 도발을 일삼고 있고 또 북과 관련된 발언이 계속해서 너무 강경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죠. 네. 그 자체가 어찌 보면 백범이 갖고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 네. 한반도 전체의 대한민국과는 이제 반대되는 입장인 거고요. 어찌됐든 원치 않았던 분단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루빨리 다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일제가 강점을 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하나였던 모습을 찾아가기를 바라시는 인물이겠죠. 하지만 네. 지금 현 정권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퇴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서 네.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여기 셀리님이 진짜 김구 선생님 많이 닮으셨네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네. 이 눈 이쪽 네. 주위 이분이 네. 이 부분이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장년배 같지는 않으신데요. 그죠? 네. 아직도 이제 젊은 기운이 네. 저를 느끼겠는데 쭉 성장하시면서 나 김영만에게는 백범은 뭐다. 네. 그런 거 많이 느끼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살아오고 민족의 영웅이시고 예. 모든 국민이 기리고 예. 그리워하고 네. 백범 선생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예. 많이 배우고 있고 예. 교훈 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이제 증손자 입장에서 네. 나 김영만에겐 네. 백범은 뭐다 우리 아버지 잘 돌봐주지 않아서 미워 예를 들어 그렇다기보다는 좀 등대 같은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혹은 군을 어떻게 가는지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인생에 어찌 보면 큰 결정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백범이라는 인물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서 어찌 보면 정말 여러 군데를 가는 이런 넓은 곳에서 바다 같은 곳에서 등대의 역할을 해주셔서 제가 대학에서도 정치학을 전공을 하게 됐고요. 네. 또 군도 할아버지께서 백범 할아버지 때문에 또 공군을 가셨던 것처럼 저도 따라서 공군에서 복무를 하기도 했고요. 어찌 보면 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민주당의 영입 인재로 네. 앉아있는 이유도 백범 때문인 거죠. 그런 네. 측면에서 등대 같은 역할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아쉬웠던 점은 없습니까 혹시? 아쉬웠던 점도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 할아버님이 얘기 안 하세요? 얼마나 그 고생했습니까? 그 입제 때 그 어린 나이에 거기 가서 나중에는 임시정 독립운동을 같이 하셨지만 하여튼간에 예. 백범 김구 선생은 우리 국민과 민족의 영웅이지만 예. 또 가족들 가정에게는 참 단호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 안 됐으니까. 그럼. 그러면 사실상 가족들과 가정들은 개인적으로 피해를 본 건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어렸을 적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네. 이제 고아원으로 보내지는 상황이었다 보니 아, 진짜. 얼마나 본인 입장에서는 참 서러웠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왜 그런 상황인지에 대해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게 되셨을 때는 이미 본인의 아버지 이제 백범 할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셨고 또 그렇다 보니 말씀을 주시기로는 자기 아버지를 편안하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할 때는 그럴 때 네. 할아버지께서는 편지로 가족들과 소통을 하는데 그렇게 서러웠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또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날아오는 편지의 우표 그 우표를 백범이 침으로 발라서 붙였을 걸 생각하면서 그 우표의 냄새를 맡을 정도로 그리워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다들 그 어려운 상황을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시고 이미 그런 백범을 이해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뺏겼던 상황이니까. 예. 네. 그 백범 일지가 그 두 아드님에게 보내는 맞습니다. 그 책이었죠. 예. 그리고 그 김신 할아버님의 어머님이시죠. 네. 최준에 예, 중층에서 돌아가시죠. 이제 아마 중층 임시정부 때 돌아가시나 아마 그럴 거예요. 상해인가요? 증조모님께서는 상해에서. 상해에서. 네. 아. 네, 낙상으로 인해서 이제 몸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그때 돌아가십니다. 네. 그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방에 좀 올려주십시오. 네. 네. 그 얘긴 그 정도로 하고요. 예. 그 지금 현재에서 가장 그 뭡니까 현안이 되고 있는 게 어제 오늘 이승만 띄우기 같아요. 예. 네. 이승만을 미화하는 영상도 상영되고 또 오세훈 시장이라는 사람은 경복궁 옆에 그것도 경복궁 옆에다가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겠다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말씀하셨던 영화 건국전쟁에 있어서 네. 다른 뭐 언론사에서도 인터뷰를 요청을 하셔서 네. 어찌됐든 그 내용을 알아야지 답변을 드리니까 정말 이를 꽉 깨물고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정말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고통의 시간이었겠군요. 맞습니다. 일단 표현 자체가 다큐 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큐라는 말 자체는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큐는 중립성을 갖고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건국전쟁이란 영화 자체가 김덕연 감독이 기획하고 당연히 감독하고 편집하고 각색을 혼자 도맡았었던 거고요. 이제 그분은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당연히 미화하고 싶어 하다 보니 굉장히 지극히 이승만 측면에서 바라본 시각들이기 때문에 다큐라는 그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동시에 그 내용의 백범을 비하하고자 한 것과 같은 장면도 나옵니다. 정말요? 예. 거기에 보면은 유엄한 당시 대만 공사와 백범의 대화가 이후에 한 10년 정도 됐죠. 그 비문이 공개가 됐는데 그 유엄한 공사와의 대화를 인용해서 마치 백범이 북을 찬양하고 이승만을 배척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일본의 편을 드는 것과 같은 연출을 합니다. 그 사실 자체가 틀렸고요. 네. 그 유엄한 공사와의 대화 그 원문이 있는 미국 윌슨 센터 예. 윌슨 센터에 있는 박사님도 똑같은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십니다. 그 분석 내용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 바로 반대되는 전혀 맞지 않는 분석을 이들은 했다라고 이제 그 박사님의 해석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백범은 북한을 다녀옴으로써 북에 대한 인식이 더 악화되고 본인이 공산주의 쪽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게 그 분석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는 사실을 전달하는 영화인 거죠.
그렇다 보니 참 가슴이 아프고요. 말씀 주셨었던 것처럼 그 영화를 보고 온 오세훈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께서 영웅이라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신 동상을 건립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 4.19 그 불의라고 얘기를 하죠. 불의의 한거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민주이념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측면에서 4.19를 통해서 국민에 의해서 끌어내려진 인물이 이승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다들 알겠지만 국민들로 하여금 그의 동상도 똑같이 끌어내려졌죠. 남산에 있는 걸 끌어내립니다. 적어도 그렇게 끌어내려진 동상이자 인물이라면 그냥 이렇게 정부가 날치기식으로 밀어붙이면서 기념관과 동상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국민들에게 그 진행 여부에 있어서 허락을 받는 어떠한 절차라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필요하다면 지금 이 인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국민이 끌어내렸던 인물에 대한 다시 한번 동상 건립이라면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백범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과의 관계는 상당히 해방 이후에 이승만이 47년도에 정업 발언, 분단 발언을 하고 그 이후부터 좀 악화되기 시작하셨죠. 그렇죠? 맞습니다. 반탁 운동을 함께 한 이후에 말씀하셨던 그 네. 정읍 발언, 그러니까 네. 남한의 단정, 단독 네. 정부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시점부터 백범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한반도가 갈라지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 아주 강경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하셨죠. 안두희의 흉탄에 쓰러지셨는데 그 배우가 이승만인지 아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네. 네. 나중에 안두희는 그 독재 정권이나 이런 때는 활개치기로 다니고 네. 그리고 군납공장인가 받아왔고 맞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 한번 출연하셨는데 버스 운전기사이신 박기서 선생한테 네. 주목으로 이제 네. 나중에 정의봉. 정의봉으로 네. 네. 저희 그 여기 저 초신 백은종 대표라고 아직 잘 모르시는구나 한 번. 네, 여기 대표인데 네, 네, 정의봉 들고 다니셨죠. 예, 예, 예. 하여튼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들이 왜 이승만을 이렇게 미화시키고 또 끌어내고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백범 선생은 이게 역사적 평가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상민이 올라가면. 뭐 자유의지에 의해서 어떤 인물을 좋게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뭐 네.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단지 지금 이 현 정권을 바라보면 이승만을 찬양하는 수준이 아니고 뉴라이트적 사상이 동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뉴라이트적 사상이란 것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건국론이라고 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논리와 이승만의 찬양은 공존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승만이라는 인물 자체도 대한민국 정부가 네. 남한 정부가 단독으로 설립이 됐을 때 우리가 국보라고 하죠. 이제 국가에서 내는 이 관련 뭐 홍보물이라든지 등등 관보라고도 하고 관보 자체를 30년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시정부로부터 이어졌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지금 건국론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이 나아가고 있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방향에 있어서는 한번 정리가 필요하고 어느 부분에선가는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이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에 우리 김용만 이사님하고 마주하고 계십니다. 내일모레가 3.1절이라서 저희들이
초대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민주당을 선택하셨고요. 정치를 하시겠다고. 예. 국회의원에 도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좀 설명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2015년 광복 70주년부터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과정에서 지자체 단위에서도 일을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독립운동사를 위한 일들을 해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런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보훈 업무를 볼 때 예. 정치권의 힘이 더해지면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제가 개인적으로 독립운동사를 알리기 위한 뭐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 것으로 인해서 월 뭐 20명 정도의 친구들, 어린 친구들 지금 제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에게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숫자라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내에 어렵게 지내고 계신 독립유공자분들 후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의 그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학교를 못 가시면 시립대학의 등록금을 면제하는 것을 확장한다든지 네. 등의 효과로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정치의 힘을 경험을 한 저로서는 꼭 이 정치의 힘이 독립운동사를 도움을 주게끔 만들고 싶었는데 그때 네. 민주당이 저한테 손을 내밀어 준 거고요. 그래요? 저도 또 흔쾌히 응하게 됐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친일청산법이라든가 역사왜곡법이라든가 또 국립묘지법 네. 이런 부분들이 얘기만 되고 있고 계류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국회의원들 중에서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친일파의 후손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국회에 입성하시게 되면 정면으로 부딪히실 것 같은데 네. 친일청산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역사 왜곡 방지법 말씀을 주셨는데 네, 네. 제가 최근에 김용민 의원님 이제 역사 왜곡 방지법을 발의하셨던 김용민 의원님을 만나서 네.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본인께서도 여전히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고 당시에는 그 법안이 자유표현을 침해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안타깝게도 현실화가 되지 못했는데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김용민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놓지 않고 계십니다. 또 그런 노력을 제가 이어나갈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보셨다시피 네. 대한민국 독립운동사 그리고 근현대사 전반에 있어가지고 현 정권에서 정말 상처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말들에 있어서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하면 안 되겠지만 건강한 표현의 자유는 네.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정말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에는 나치를 찬양하게 그럼요. 되면 처벌을 받는 법이 있죠. 그런 것처럼 정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게 저는 역사왜곡 방지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충원에 63명의 친일파가 우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과 같이 누워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 21대 총선의 광복회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예비 후보들에게 여야 포함입니다. 예비 후보들을 대상으로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고 느끼냐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97% 이상이 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실화가 되지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만약 제가 성공적으로 입성을 하게 된다면 네. 반드시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이제 공천 문제가 다 정리될 것 같고요. 예. 네. 우리 김용만 이사님께서 어느 지역 가서 뛰느냐 이것도 이제 동거를 예. 받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파이팅 하시고 반드시 입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 오늘 여러분 3.1운동 기념일을 맞아서 저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증손자이시죠. 우리 김용만 이사님을 모시고서 저도 인터뷰하면서
여러 가지 울컥울컥하네요. 예, 백보문 선생님과 같이 있는 것 같아갖고. 예, 우리 또 이제 우리 김영만 이사님은 또 자신의 또 삶에 또 그걸 어떻게 투영시켜서 정치를 할 것이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